아 배고파. 아이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지. 아이 야 요루루, 내 라면 먹을 건데 먹을 거야? 안 먹어. 진짜 안 먹을 거지? 안 먹어. 진짜 안 먹는다고 했다. 다 끓였는데 한 입만 달라고 하면 죽인다. 오케이. 뻐글뻐글뻐글뻐글 맞춰 웃나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절만나.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후루룩 잡잡 후루룩 잡잡 맛있는 라면. 후! 라면 다 됐다. 오잉. 후후후. 이제 먹어볼까? 오빠, 왜? 나한 입만. 아까 안 먹는다며! 아니, 라면 냄새가 너무 향긋하잖아. 아, 나 진짜 한 가닥만 먹을게. 에이, 짜증나. 알았어. 한 입만 해. 아, 진짜? 다 먹었잖아! 오빠, 라면 기깔나게 끓이네. 근데 오빠, 라면 없는 김치가 없어. 센스가 없네, 센스가. 집에 김치가 없어. 다 먹었나봐. 뭐? 김치가 없다고? 8살 인생, 한국인으로 태어난 나에게 김치 없는 인생은 너무 고달픈데. 왜? 어차피 김치는 한국 거 아니잖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먹는 거 봤어. 으이구이 무식탱이야.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아니, 내 친구가 그러던데. 김치는 한국 음식. 아니, 아까부터 계속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 했지. 아니야. 아빠 왔다. 아, 얘들아, 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 아니야, 김치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먹는다고. 김치를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아니, 아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먹으니까 다른 나라 음식이지. 그럼 오빠도 엄마 아빠 자식인데 다른 사람들 다 만나니까 다른 사람들 그렇지. 드디어 말이 통하는구만. 얘들아,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오빠 멍청이가 김치가 우리나라 게 아니래. 아니, 아빠, 그럼 김치는 누구 거예요? 당연히 김치는 우리나라 거지. 아, 정확히 3000년 쯤인가. 그때 조상님부터 김치를 만들어 드셨다고. 아이, 정말요? 어쩐지. 아이, 나는 김치의 민족이었구나. 김치만 보면 군침이 도는 이유가 있었어. 군침이 싹 도네. 봐봐, 내 말이 맞지? 근데 아빠 손이 든게 뭐야? 옷은 왜 그러고? 아니, 아빠 오늘 회사 쉬는 날인데 김치가 다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오늘은 김장을 해보려고. 아빠가 김치를... 그래, 아빠는 피속부터 김치의 민족이라서 김치 없으면 밥못 먹잖아. 그래서 오늘 김장 김치 하는 날. 아, 너희들도 같이 뭐 도와준다고? 알았어, 알았어. 고분장갑 끼고 오렴. 안녕히 계세요. 아, 졸리다. 어디가? 빨리 옷 갈아입어, 얘들아. 안 도와주면 김치는 없을 줄 알아? 나 혼자 다 먹는다. 빨리 옷 갈아입고 와. 자, 얘들아, 이제 고분장도 꼈겠다. 같이 김장해보자고. 리아야, 김치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니? 뭔데? 이게 밭에서 살아있는 배추들이 고춧가루 속으로 뛰어 들어가요. 그러면 김치 완성. 그래. 아니면 그냥 배추에다가 그냥 물감을 칠한다 그러지? 아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아니야, 오빠, 내가 알아. 자, 우선 전화기를 듭니다. 전화기를 듭니다. 네, 할머니, 저 요르르인데요. 집에 먹을 김치가 다 떨어졌어요. 네. 끊어. 왜 그래? 아니, 할머니가 뭐 김치를 어? 그냥 어디서 갖고 와 만드셨을 거 아니야. 오늘 그러면은 만들어 보자고, 얘들아. 자, 일단은 먼저
물과 밀가루를 꺼냅니다. 그 다음에 물을 넣고 밀가루를 넣어서 밀가루 반죽을 해줘. 그리고 여기다가 밀가루 반죽을 구우면 밀가루가 녹으면서 밀가루 풀이 생기는데 아주 찐득찐득한 풀이 생깁니다. 풀 완성. 그리고 양파랑 그리고 생강 그리고 마늘 고추 이거를 오늘 잘게 잘게 여기다 넣어서 찌을 거야. 빻을 거야. 빻아야 돼. 얘들아 여기 찍기 눌러봐. 찍기 찍기 누르고 요루루는 일로 와봐. 요루루는 고추 찌어. 아 양파 양 아니 생강을 찌어야 된다. 생강 얘들아 따다다다다 눌러. 그래 빠르다 빠르다. 왜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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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이거 그래야지 뭐 김치가 되지. 자 생강은 됐고. 아빠 아무것도 안 해. 생강 됐고 고추 됐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마늘 마늘도 찌어. 같이 해. 오케이 마늘도 됐고 그 다음에 양파를 썰어야 돼. 아빠도 잘게. 양파를 썰어볼게. 양파를 따다다다다 썰어서 양파 조각도 나왔고요. 자 이거를 이제 다진 걸로 이제 이걸로 김치 양념을 만들 거야. 김치 양념? 내가 미리 사놓은 새우 액젓과 아까 준비한 밀가루 풀을 준비하고요. 제작대에다가 밀가루 풀 넣고 고춧가루 넣고 양파 조각 넣고 새우 액젓 넣고 다진 생강 다진 마늘 넣으면 김치 양념이 탄생한다고. 그 다음에 김치 소를 만들어야 돼. 그게 뭐냐면 김치 그 배추에다가 이렇게 딱딱딱 알지? 이거 뭐라고 해야지 그거를? 그래. 묻히는 거. 그치 묻히는 거 그거를 만들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자 일단은 물을 썰어보자고. 무랑 쪽파랑 일단은 썰어보자. 자 일단 물을 썰어줘. 리아야 썰어봐. 오 잘 썼는데. 아니 이거는 깍두기잖아. 깍두기 안되고 썰어야 돼. 썰어야 돼 얇게. 그치 좋은데. 오케이 물 썰었고 요루루가 또 칼질 해볼까? 요루루는 쪽파를 썰어줘. 좋아 쪽파 썰었고 좋아 그 다음에 이걸로 오늘 김치소를 만들어보자고. 그래? 자 이제 아까 나 준비했던 고춧가루 그 다음에 무채 그리고 쪽파 조각 그리고 까나리 액젓 넣고 소금 넣고 그 다음에 양념 넣으면은 멸치 액젓 좀 줘. 멸치 액젓을 안 넣었다. 멸치 액젓? 어 멸치 액젓 아, 나한테 줄래? 알았어. 여기 좋아 조수들 아주 좋아요. 콜라다 콜라. 오케이 이러면은 김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와 이야. 자 얘들아 이제 이 김치소 양념을 그 이걸로 이제 뭐든지 버무려서 먹을 수 있단다. 깍두기는 깍두기 깍두기부터 먼저 해볼까? 깍두기? 자 깍두기 무조각 넣고 김치소로 다다다다 버무리면 깍두기 완성. 깍두기 맛있겠다. 내 거야 오! 깍두기 그 다음에 파김치도 먹을까 우리? 파김치? 파김치 좋아해. 오케이 그러면은 파김치는 역시 대파로 하자. 대파 좀 썰어줄래? 오케이 이거를 또 여기다 넣고 하면은 왜 오빠 빨리 썰어. 대파 김치입니다. 완성. 자 이제 하이라이트는 우리 배추김치를 또 먹어야겠지. 배추김치는 배추를 먼저 잘게 좀 썰자. 좋아 배추 썰어줘. 오케이 썰었어. 그 다음에 이 배추를 소금에 절여야겠죠? 소금에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배추를 절여요? 그래야지 맛있어. 그래야지 오래 보관해 안 상하고. 그치 또 그것도 맞지. 그 다음에 절인 배추 조각이랑 김치소랑
조합을 하면 그러면 아빠도 소금에 절이면 오래 살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벌써 배추김치, 깍두기, 대파김치를 만들었는데 자 근데 김치 보면은 이게 방금 담궈가지고 여기 써있잖아 숙성이 0분이야 손맛이 담긴 김치인데 숙성이 0분이라서 뭔가 그 김치의 그 진한 맛이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김치 좋아하는데 조상님 대로 조상님으로부터는 김장독에다가 김치를 넣고 익히셨어 빨리 나와 아, 빨리 나와봐 진짜? 자 일단은 이렇게 땅을 파서 이 김장독을 여기다 설치를 해 여기다 파고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김치를 넣어봐 얘들아 알았어 김치를 이렇게 넣으면 이러면은 이제 숙성이 되는 거야 넌 뭔데? 저도 숙성되고 있는 중이에요 오빠도 김치라서 숙성이 되나보다 그러게 그럼 나는 깊숙이 들어가야 숙성이 잘 되겠다 자 어쨌든 얘들아 숙성을 해야지 진짜 맛있거든? 이따가 우리 숙성 좀 시키고 이따가 한번 맛을 보자 어때? 그러도록 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 얘들아 시간이 꽤 지났을 거야 자 삼각대를 열어볼까? 야 김치가 엄청 잘 익었대 와 맛있겠다 자 한 입 먹어보자 자 한 입 먹어보자 먹어야지 자 잘 익었다 한번 먹어보자 이야 잘 익었네 맛있네 이게 김치지 이게 김치야 깍두기 맛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저희 나라 김치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안녕